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저희가 컨셉을 바꿔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낮에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드네요. 요즘 언택트한 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죠. 사람이 붐비는 인기 관광지보다도 한적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포스트 C19 시대 여행은 이러한 여행 트렌드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국관광청의 서울사무소장 지라니 푼나염씨가 로컬스러우면서도 한국 여행객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소도시 여행지를 추천했는데요. 아유타야, 사무송크람, 차청사오 등의 방콕 근교의 여행지와 장기체류 골프 여행 매니아들을 위한 여행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방콕을 중심으로 100km 안팎에 위치한 지역들은 부담 없이 당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콕 중심과는 달리 태국 현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로컬 여행지는 언제나 새롭고 흥미진진한 느낌을 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태국의 매력을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는 데다 하루 코스로 짧게 다녀올 수 있어 부담도 없습니다.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74km 거리에 있는 사무송크람은 매끌렁만 해변과 가까워 물길 따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곳에서 놓지 말아야 할 곳은 암파와 수상시장입니다. 아유타야 시대 때부터 있던 로컬 시장이고요. 금요일과 주말에만 열립니다. 관광지화된 담런사두억 수상시장에 비해 소박한 분위기가 더욱 정이 가게 합니다.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구경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푸짐하고 저렴하게 맛보는 즐거움, 운하마을 정취가 어우러진 풍경이 암파와 수상시장의 매력입니다. 이곳은 어두워지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데요. 보트를 타고 강을 유람하면서 반딧불도 구경할 수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층사오는 방콕에서 약 100km 동쪽으로 떨어진 방빠공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펼쳐지는 현지의 일상을 엿보는 로컬 여행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파타야가 있는 촌부리주, 캄보디아 국경지역인 싹게오주와 접해있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방콕에서 육로로 캄보디아 국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방콕과 파타야를 오가는 중간 또는 육로로 캄보디아 여행을 가는 길에 차청사오를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차청사오 여행의 재미는 배 타고 재래시장을 구경하는 것인데요. 강 따라 들어선 재래시장을 배로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내려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망고산지로 유명한 곳이라 시장과 과일농장에서 달달한 망고를 맛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아유타야는 1767년 버마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417년간 태국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고대 왕국이고요. 33대에 이르는 왕들이 있었던 곳답게 사원과 유적들이 다양합니다. 아유타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왓 프라시 산펫, 왓 프라나총, 왓 야이차이 몽콘, 왓 몽콘 보핏, 왓 마타 등의 사원들이 유명합니다. 아유타야는 방콕에서 기차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하루 일정으로 여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콕에서 매일 아침마다 출발하는 1일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 컨셉 중 하나로 골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라니 푼나염 소장은 태국 골프 여행지로 아직은 한국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태국 동북부 지역의 우던타니, 넝카이, 컨켄을 추천했습니다. 이 중 우던타니와 넝카이는 라오스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던타니, 컨켄은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국제적 규격의 골프 라운지들이 여러 곳에 있어 롱스테이 골프 매니아들이 선호할 만한 곳들입니다.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여유로운 골프 라운딩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유적 등 태국 고유의 분위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던타니 지역에서는 로얄 크릭 골프클럽, 나인홀 골프장인 농삼롱 골프코스, 윙23 골프코스, 스트리타니 골프포레스 등이 있습니다. 넝카이에는 빅토리 파크 골프 앤 컨트리클럽, 넝카이 골프클럽, 그리고 컨켄에는 싱아파크 컨켄 골프클럽 등이 대표적인 골프장으로 손꼽힙니다. 새로운 태국을 만나는 방법은 새로 생겨 아직 접하지 못한 여행지를 가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콕에도 새로운 여행지들이 생겨나 색다른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태국 여행이 재개되면 가볼 만한 여행지로 새로운 곳들을 눈여겨봐두면 어떨까요? 방콕 짜오프라야강에 스카이워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뚝뚝 모양을 한 뚝뚝보트라는 배를 타고 짜오프라야강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태국 여행 미리 준비하고 실속 있게 저렴하게 떠나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여행이 가능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가 한국의 모 여행사와 태국 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인데요. 해당 여행사와 태국 관광청이 태국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에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할인 쿠폰은 한국과 태국 양국 국민의 입국이 허용되는 시점부터 태국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3일까지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면 5성급 호텔에 1박 바우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콕, 푸켓, 코사무이, 치앙마이 항공 발권 시에 제공이 되고요.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코사무이, 카오락 등 태국 주요 여행지들의 호텔 중 랜덤으로 증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은 방콕 포시즌스 호텔, 더 시암, 아웃리거 라구나 푸켓 비치 리조트, 식스센스 사무이, 더 헤븐 카오랑 리조트 등 다양합니다. 해당 이벤트를 기획한 회사의 담당자는 이번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떠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 기획전이며 현재는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보다 많이 미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